꾸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벌써 연희쌤의 꾸밍TV에 연속 3번 출연하는 뚜니쌤입니다. 연희쌤 오늘 우리 어디 가는 거죠? 네, 지금은 달리는 택시 안인데요. 우리 이제 대림대학교랑 G+가 최근에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 후에 대림대학교 배신영 교수님께서 이제 쌤이랑 뚜니쌤을 초대해 주셔서 교수님 인터뷰랑 그런 다음에 대림대학교 이제 학과 모습을 담으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림대학교 항공서비스과 배신영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 항공사 어느 항공사 출신이신지랑 대림대학교에서 몇 년째 재직 중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요 에미레이트 항공의 객실 승무원으로 6년간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 대림대학교에서는 4년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교수님과 어떤 과목을 배우게 될까요? 아, 저는요 일단은 원래 중국어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기초 중국어 그리고 항공 서비스 중국어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리고 항공 안전 관리, 응급 처치 실무 이런 식으로 객실 직무와 관련된 부분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대림대학교, 이건 진짜 우리가 최고다 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 진짜 딱 한 가지만 이제 꼽으라고 한다면 교수님과 학생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다.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이렇게 입학을 하시게 되면 교수님을 이렇게 담당제로 평생 지도 교수제라는 게 있어서 교수님과 이렇게 평생 1, 2학년 통틀어서 그리고 3, 4학년 진학을 해서도 그리고 졸업을 해서도 계속 교수님의 지속적인 관리와 케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상담도 진행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자주 전화도 해서 안부도 묻고 아마 다른 학교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교수와 또 학생들 간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제가 이제 아까 교수님 보강 수업 하는 거 이제 지켜봤는데 우선 중국어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짧았지만. 그리고 두 번째, 진짜 학생들과 너무 편안하게 관계를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항공과 올해 이제 또 아직 수시 2차가 남았고 또 이 영상을 이제 보는 예비 승무원들, 항공과 준비생들이 있을 텐데요.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저희 대림대학교 면접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입학을 희망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림대학교에 입학을 하시면요 정말 교수님들 그리고 학교 학과가 총체적인 지원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대림대학교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면접 준비하시느라 너무 많이 힘드시고 긴장 많이 되시죠? 저희 대림대학교 면접은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접이 진행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긴장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평소에 준비했던 대로만 하시면요 정말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으니까 꼭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오늘 이렇게 대림대학교 항공서비스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저희 학교에 오늘 또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저희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저희 학교 방문해 주셔서 친구들도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저희 학교에 좀 자주자주 많이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림대학교 항공서비스과 파이팅! 파이팅! 대림대학교 뷰가 한눈에 보여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카페에 커피가 맛있습니다. 소수적인 수업으로보다 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홍신화 가정으로
전년제 학사학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학과 유니폼이 예쁘고 편합니다. 컴퓨터 SMAT 자격증을 무료로 취득할 수 있어 좋습니다. 통이 편리하고 셔틀버스도 잘 돼 있어서 좋습니다. 해외여행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어학 아카데미가 있어서 무료로 어학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고향 비행객실 3개가 있어서 다양한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평생 지도 교수제가 있어서 교수님들이 잘 케어해 주십니다. 짝선 배, 짝후배 제도가 있어서 학교 생활이 즐겁습니다. 자, 우리 대림대학교 항공서비스과 학생회 회장 재현 씨와 홍보부 대표를 오늘 맡은 성민 씨 인터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우리 훈남 훈녀가 대림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제가 대림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다양한 막혹실 모의와 실습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대림대학교는 항공안전실습실, 무용비행객실, 항공안전혁신실습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실습이 가능합니다. 저는 국제교류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학아카데미로 인해 대림항공을 선택했습니다. 어학아카데미에서는 영어, 중국어, 1억뿐만이 아닌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많은 것에 도움이 되어 요즘 제가 이제 졸업학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얻고 졸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수시 2차 접수 기간인데요. 우리 21학번 이번 입시생들이 사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죠. 우리 이제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21학번 친구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떨지 말고 최대한 자신이 준비한 만큼 꼭 성실히 임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1학번 친구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힘든 일도 있었을 거고 면접 준비하기도 좀 벅찼을 텐데 지금까지 버텨온 게 너무 대견스럽다는 말밖에 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꼭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면접에 좀 충실히 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모두 다 대림항공에서 만나요. 만나요. 대림대학교 항공서비스과를 소개합니다. 대림대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항공안전훈련실습실입니다. 이 물품들은 세이프티 데몬스트레이션에 관해서 배울 수 있는 물품들입니다. 객실로 모시겠습니다. 저희 객실에서는 하트 그리고 세이프티 데몬스트레이션에 대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오버헤드 빔과 다양한 좌석들이 있습니다. 레바토리를 보유하고 있고 점프시트도 있습니다. 나오시게 되면은 아래 물품과 같이 다양한 기대 물품들이 있습니다. 커피머신도 있습니다. 앞서 보시는 것처럼 와인 실습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유튜브 촬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재현 씨, 성민 씨 최고! 고마워요.